GS25에서 새로운 전보 시리즈가 나왔습니다. 야, 크기 차이 봐봐. 어, 그리고 이건 뭐야? 핵매운 고추장 소스? 아, 매워. 야, 이거 진짜 신의 한 수다. 홍하! 신제품을 리뷰하는 홍사운드입니다. 아니, 요즘에 전보 시리즈가 엄청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이번에 GS25에서 새로운 전보 시리즈가 나왔습니다. 바로 전보 열무김치 비빔밥입니다. 와, 크기가 장난 아니네요. 혼자서 먹기에는 좀 힘들 것 같은 느낌? 제가 GS에서 정성 가득 비빔밥을 좋아해서 꽤 자주 먹었었는데요. 야, 크기 차이 봐봐. 비주얼에서 압도해서 그런지 이번에 새로 출시된 전보 열무김치 비빔밥 너무 기대가 되는데요. 바로 열어보면서 구성품 먼저 확인해 볼게요. 오! 종갓집 열무김치. 우리 농산물 100% 신선한 재료로 만듭니다. 비빔밥은 김치가 맛있으면 90%는 끝난 건데 종갓집 김치라고 하니까 이 정도면 기대해도 되겠는데요? 어, 그리고 이건 뭐야? 주걱도 들어있어요. 야, 재밌다. 이 양이 많으니까 이걸로 비비기도 하고 그릇에 이렇게 나눠 먹기 편하라고 들어있나봐요. 그리고 수저 2개 이렇게 추가로 들어있고요. 이게 뭐야? 핵매운 고추장 소스? 아니, 여기 옆에도 고추장이 있는 걸 보니까 메인이 고추장이고 더 맵게 먹고 싶은 사람들을 위해서 추가로 넣어놨나 봅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제육, 콩나물, 무생채, 상추, 참기름 이렇게 들어있네요. 자, 오! 왜 2-3인분이라고 하는지 알겠다. 계란후라이가 3개입니다 3명이 먹어도 사이좋게 하나씩 나눠 먹을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바로 비벼 먹어보면서 얼마나 맛있을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우선은 여기에 제육볶음 올려줍니다. 그리고 전자레인지에 2분 30초. 자, 여기다가 채소. 고추장은 일단 짤 수도 있으니까 다 안 넣고 한 3분의 2 정도만 넣고 비벼볼게요. 참기름 솔솔. 와, 진짜 맛있어 보인다. 핵매운 고추장은 일단 오리지널 맛도 여러분들께 설명을 드려야 되니까 한 입 먹어보고 그 다음에 넣겠습니다. 그리고 열무 일단 하나 꺼내서 먹어볼게요. 너무 궁금했거든요. 딱 지금 여름에 어울리는 그런 맛입니다. 아주 그냥 새콤해가지고 하나 먹었는데 침샘 양쪽에서 폭포수가 터졌습니다. 지금 와, 듬뿍 넣어요 이런 거. 자, 먹어보겠습니다. 그 전에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려요. 정성 가득 비빔밥 먼저 일단. 진짜 편의점에서 이 정도 비빔밥을 먹을 수 있다는 건 먹을 때마다 감사하네요, 진짜. 자, 그럼 전보 열무김치 비빔밥. 아, 얘는 왠지 주걱으로 먹어야 될 것 같아서. 일단 비빔밥에는 들어가는 재료도 중요하지만 밥도 정말 중요하거든요. 뭔가 질퍽하지 않고 꼬들꼬들해야 맛있는데 아주 제대로 꼬들꼬들 거립니다. 와, 제육은 달달하고 이제 콩나물과 무생채, 상추 같이 씹히면서 적당히 서걱 아삭거리고 열무가 아주 거기서 포인트를 제대로 빡 쳐줍니다. 야, 이거 진짜 신의 한 수다. 아, 이 열무가 없었으면 차별화가 조금 안 됐을 것 같아요. 왜냐면 이미 비빔밥은 맛있게 먹고 있었으니까. 근데 새콤함과 식감으로 맛을 쫙 끌어올려줍니다. 계속 먹을 수 있게. 그리고 맵기는 핵매운 고추장을 안 넣어서 그런지 진라면 순한 맛 정도의 진짜 매콤한 향만 있는 것 같은 그 정도입니다. 개인적으로는 여기에 채소가 좀 더 듬뿍 들어갔으면 완벽했다. 그래서 집에 남는 상추나 깻잎 있으면 여기에 송송 썰어가지고 넣으면 더 맛있게 드실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집에 무말랭이 이런 것도 있잖아요. 그런 것도 넣어서 먹으면 더 맛있게 먹을 수 있겠죠? 아, 그러고 보니까 저 저번에 비빔면 촬영할 때 남은 깻잎이 아직 있거든요. 아싸! 자, 깻잎 싱싱한데? 한번 싸서 먹어볼게요. 뭐야 이거 왜 이렇게 맛있어? 와, 깻잎도 진짜 잘 어울린다. 이야, 이 먹다 보니까 국물이 땡기는데 컵라면 같은 거 간단하게 조리해서 같이 국물이랑 먹으면 더 맛있을 것 같아요. 왠지 잘 어울릴 것 같아서.
새우탕 진짜 잘 어울린다. 마치 그 해물 듬뿍 들어간 된장찌개랑 같이 먹는 기분이에요. 아, 자 그럼 이제 행매운 고추장 넣어보죠. 오, 비주얼도 더 빨개져가지고 더 먹음직스럽고 냄새도 뭔가 되게 자극적이에요. 이제는 와 매워. 야, 계속 온다 이거. 어우. 많이 맵습니다. 한 까르보불닭 정도는 되는 것 같아요. 다음에 여러분도 혹시 드시면은 고추장을 다 넣으시고 행매운 고추장은 한 반 정도 이렇게 넣으시면은 조금 더 맛있게 맵게 드실 수 있을 것 같고요. 저처럼 이렇게 다 넣으면은 약간 청양고추 보다는 조금 덜 매운 것 같긴 하거든요. 근데 그 맛이 계속 입안에 여운이 남습니다. 아 근데 계속 먹게 되네. 자, GS25에서 새로 나온 전보 시리즈 전보 열무김치 비빔밥 먹어봤는데요. 저는 비빔밥 먹고 싶으면 이거 사 먹을 겁니다. 일단 성인 둘이서 9,900원에 이렇게 먹을 수 있는 건 아주 괜찮고요. 양이 많은 분들은 혼자서도 실컷 드실 수 있고 양념도 꽤 맛있고 열무도 아까 보셨죠? 맛있어서 진짜 여기에 새우탕면 하나만 딱 추가하면은 더욱더 만족스럽게 드실 수 있습니다. 이거는 단종 안 되고 꾸준히 팔렸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저는 다음에도 유용한 정보와 맛있는 소리로 찾아뵐 테니까요. 영상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 눌러주세요. 홍바! 다음에 봐요.